그런 흉악한 놈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.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. 예? 수사 기록을 들여다봤는데 도현수가 흉악한 짓을 한 걸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. 제 남편이 그랬어요. 보통 사람이랑은 다르다고. 정상이 아니라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. 그래서 무섭다고. 사이코패스는 절대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도현수는 10여 년간 개를 키우고 그 개의 새끼까지 키웠어요. 그건 사실이에요. 사람 죽이고 도망 중이잖아요. 살인자잖아요. 그건 진짜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사실이에요. 하지만 전 더 많은 사실을 원합니다. 누구든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. 그것이 법적 형벌이든 사적 감정이든 간에요. 그래서 전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 도현수를 제대로 벌하기 위해서요.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만 봐도. 그리고 이건 저의 수사 방침인데요. 전 제가 보는 것만 믿습니다.